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 이준 해수어 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전에 아는 지인 형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여자친구랑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할아버님께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 안에 굉장히 독특한 게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준 할아버지만 가능 한국 최초 발명품 신비한 물을 만드는 법 한국 최초 발명품 신비한 물을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아버님께서 이제 노하우도 있으시거든요. 아마 해수어나 이제 민물 이제 담수어 연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느낌 좋죠? 짜잔. 어 안녕하세요.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오 이거 뭐야? 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자마자 야 이거 봐봐. 아이 이쁘다. 이 친구 곰치인 것 같아요. 1m 돼요? 아 진짜요? 아 야 여러분들 1m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앞에 이제 여기 지키는 수호신인가봐요. 앞에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산호랑 이제 안에 말미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크다. 이런 건 아쿠아리움에 있을 법한 것들인데 사이즈가 워낙 커요. 제 키만 하거든요. 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와 이거 진짜 빨갛다. 와 자 이게 이제 바다새우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쁜 친구들이 있네요. 이런 작은 어항에다가 이런 거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야 진짜 팔팔한데. 자 그 다음에 우와 여러분들 여기 말미잘이 있는데 한번 살짝만 건드려 볼게요. 우와 말깡말깡하다. 이게 그 아시죠 여러분들 니모 아시죠 여러분들. 니모가 말미잘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항에 넣어서 기를 수도 있고. 야 여기도 있다.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보여드렸던 새우 약간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이런 것도 키우면은 허물도 벗고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우와 여기 신기한 거 있어요. 약간 뱀 같기도 하고 뱀장어 같기도 하고 이거 아쿠아리움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안녕. 우와 빨간색 이쁘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인 어항 같은데 와 안에 조명이랑 하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살죠 여러분들. 이야 야 이런 데다가 상어 한 마리 길러야 되는데. 아까 비슷한 친구들인데 제가 지금 얘네 이름을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해수어 쪽은 완전 초보라서 오늘 신비한 물을 만드시는 우리 이준 할아버지님께 배우러 왔으니까 우리 이따가 한번 구경 좀 하다가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여기 니모 있다. 안녕 야 너 우리 집 갈래? 야 너네 우리 집 갈래? 우리 집에 검은 애도 있고 너랑 똑생긴 애도 있는데 너 좀 작다. 우리 집에 있는 애 엄청 큰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브라인 시림프랑 트리옵스에 대한 약간 인연이 없나봐요. 번식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여기 왔는데 이걸 양육을 하길래 여쭤봤더니 할아버님께서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구피들도 있고. 아,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직접 길러서 할아버님께서 분양을 하고 계시거든요.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작은 친구들이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이 움직이는 것들이 브라인 시림프 애들이고요. 야 그 다음에 큰 거죠.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와 이거를 어떻게 키우는 거지? 나는 못 키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더 큰 애들이 있어요. 야 이거 잘 보인다. 이거 보세요. 짜잔. 어떻게 보면 약간 모기요충 같긴 한데 헤엄쳐 오는 걸 보면은 눈도 달려 있고 굉장히 이쁘네요. 야 이걸 여기서 보다니. 아 이거를 진짜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야 자 여러분들 이게 조명을 제가 챙겨왔는데 비치니까 굉장히 잘 보이죠.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한번 할아버님께
전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제가 이거를 맨날 기르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제가 잘 못 길러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워가지고 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사육방법도 알려드리고, 제가 이거 가져간 다음에 번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번식을 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먹이를 어떤 거 주고 해야 되는지. 이게 통이 네.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 통이 낮아야 돼요? 네, 낮아야 돼요. 네. 너무 높으면은 잘 크기를 안 보이는데, 첫 먹이가 크로렐라. 아, 크로렐라라는 걸 처음에 먹이고. 근데 그건 뭐 크로렐라만 갖고도 가능해. 아, 진짜요? 아, 그럼 먹이가 잘못됐었나? 저는 다 죽더라고요. 높을 경우라면 산소를 좀 줘야 돼. 아, 산소. 아, 산소도 넣어줘야 되고, 크로렐라를 줘야 되고, 수온은 대충 그냥 실내 온도인가요? 그 실내 온도 높을수록 더 달 커요. 아, 높을수록이요? 한 뭐 20몇 도에는 좀 더 달는데. 네네네. 한 27, 28도 되면은 뭐 빨리빨리. 아, 27에서 28도 정도 되면? 잘 크게. 아, 야. 근데 이게 혹시 다 큰 건가요? 얘네들이? 조금 더 커야 돼. 아, 조금 더 커요? 그럼 큰 게 있나요? 아, 얘가 좀 더 큰 건가요? 오. 우와. 헤엄치는 거 봐. 진짜 이쁘네. 아, 근데 얘네, 뭐지? 여기 꼬리에 보면요. 꼬리에 새까만 것이 알이요. 아, 진짜요? 네. 아, 뭐 어떤 애들은 있고 아니길래 저 앙커스컷인 줄 알았는데. 이 업고 당기는 거는 겸이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빨라서 죄송한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같이 헤엄쳐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미하는 것이고, 지금 엉덩이에 보면은 검은 색깔 이렇게 뭉태기가 있잖아요. 그게 알이래요. 어? 그럼 이 알 되게 많은데 얘로 데려가야겠다. 제가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우와, 안녕. 반갑다. 와. 이걸 여기서 찾네. 이게 신비한 물을 이제 만들어주신 할아버님께서. 아, 물이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 근데 얘네는 알 부화랑 성체되고 이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게 대충 어떻게 될까요? 한 50일에서 60일이면 거의 죽는 걸로 봐야 돼. 아, 두 달 정도요? 내가 여기서는 자연에서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데. 네네. 한 두 달 정도 하면 거의 다 폐사가 되더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브라인 시림프가 누워서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 거, 외국에서는 그걸 갖다 간마로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재밥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아, 그거요? 아, 그 논에 나오는 그 친구. 아, 이거랑 좀 다른 거구나.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한 두 통 정도 작은 거랑 큰 거랑 가져가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얘네 알 낳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식을 만약에 이 알들을 만약에 이게 산란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나 있으면 네. 다른 놈들이 없어야 돼. 이게 좀 작은 놈들 이런 놈들 먹을 확률이 많지. 아, 자기들이 먹어요? 이걸 어미를 앵기고 그 물은 그대로 내려두면 되지. 아, 산란을 했을 때 후다닥 다른 애들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알만 둬야 된다. 아,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인데, 그 얘네 물을 갈아줘야 되는 그 환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수돗물로 그냥 해도 되나요? 그건 잘 안 되고, 이제 소금물에서 받아 이 모래 예. 바닷 물은 괜찮지. 아, 바닷 물이니까 미리 수돗물을 받아놨다가 소금 해수염을 타서 아, 조금씩 갈아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도 이런데도 네. 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안 죽고 잘 커.
어?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게 3년 된 거라고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어, 진짜로요. 막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냄새가 안 나요. 아예 나,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이 똥산, 이 분비물들이 애들이 먹고 산 분비물이 이렇게 많아도 이래도 안 죽어. 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아 신비한 물이라 아. 이 밑에 여기 여각이 뚫려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아래로 아니, 아니, 장난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 책이 있는데 책을 직접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권씩 해가지고 이거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이벤트로 무료나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랑 완전 작은 거랑 제일 큰 걸로 가져갈게요. 야, 이 골라주셨는데 몇 마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짝짓기도 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죠?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와서 보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많고 와 해수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재밌는 구경하시고 만약 입양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 물잡이 힘들 때 물 필요하신 거 신비한 물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다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는 여기 상세 정보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브라인 시림프랑 책을 사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샵에 가서 또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촬영 협조해주신 우리 할아버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근데 얼마큼씩 줘야 되죠? 아 네네네. 냉장실에 갖다 해야 되고. 네네 냉장실.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한 번만 해. 아, 네, 알겠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번 갈아야 돼요. 가는 게 이건 그대로. 아, 그래요? 아, 줄면은 좀 추가하면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천 마리 번식해 올게요. 감사합니다.